That's hell. It sucks, man. 입니다. 빨리 이제 91년도에 나온 명반들, 명반들 이제 5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5위. 아 펄잼의 10 앨범입니다. 아 진짜 이게 단전에서 나오는 이 그 낙타를 우리는 앨범인가요, 이게? 그거는 아니죠. 그 10은 이거 이거. 10은 이거. 손가락. 이거. 낙타는 이 집이야. The Versus. 이건 하여튼 10은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인 거죠. 어떻게 뭐 말씀 한번 해봐주시죠. 이 동시대 사운드 가든의 배드 모터 핑거도 나왔고 그리고 템플 오브 더 독의 템플 오브 더 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 앨범은 저기 데뷔 앨범임과 동시에 뭐냐 얼터너티브의 어떤 교과서? 그런지의 교과서? 사실 얼터너티브 락은 어미 따지면 장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체 음악이래요. 대체 네. 음악.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꺾어버린 음악이라고 해서 얼터너티브 락인데 사실 펄잼이나 널바나 같은 경우는 그런지로 그런지라고 해야죠. 네. 그런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펄잼은 최고의 또 하드락 그룹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저 베이시스트 제프 이먼트. 뛰어다니면서 연주하잖아요. 네. 그리고 펄잼의 얼터너티브 밴드라고는 하는데 그 실력적으로요 어디 하나 빠지는 사람이 네. 없어요. 에디 베더부터 저는... 해가지고 기타 솔로 날아다녀요. 그 에디 베더는 저 스테이지 다이빙에 또 그냥 네.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 애니멀이라는 노래에 그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 애니멀 노래 좋죠. 네. 애니멀에 있는 노래의 아이템을 찢어 밝혀서 여기저기에 지금 요즘에도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네. 애니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펄잼의 10이 나오게 된 거는 저번에도 우리 옛날 싱글스 앨범 소개할 때 아, 예, 예, 거기 예. 돌아가신 분이 누구였지? 앤드류 우드. 예, 예. 마더 러브 버. 예. 마더 러브 버. 앤드류 우드가 죄송한 얘기인데 돌아가심으로 펄잼이 탄생을 한 거거든. 사실은 그때 싱글스라는 영화의 그 맷 딜런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추억이었던 거야. 아. 앤드류 우드의 역할이었던 거야. 아. 맞잖아. 제프 에이먼트랑 스톤 고사드가 그 펄잼 그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그때 머더 러브 본 멤버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앤드류 우드가 죽었기 때문에 맷 딜런을 세워놓고 영화를 찍은 거야. 그 카메론 크로우가. 네. 그게 싱글스라는 영화였어. 근데 그때 얘기를 못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기 명반이 또 나왔던 게 그의 템플 오브 더 독. 그러니까 싱어 멤버 그 연주자들은 펄잼 멤버인데 싱어는 사운드 가든의 크리스 코넬. 그리고 그때 에디 베더는 백보컬이었어요. 애기죠, 애기. 애기였어요. 템플 오브 더 독이 나온 다음에 펄잼의 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디 베더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게 행운이었던 거지. 그렇지. 네. 아무튼 펄잼의 텐이 5위로 명반이 네. 사운드 가든의 배드 모터 핑거도 명반인데 이걸 뽑은 이유는 이걸 아우를 수는 없죠. 그쵸. 펄잼의 텐을. 네. 자 4위로 가겠습니다. 꼬추 형들. 레드 아~ 칠리 페퍼스의 아~ 블러드 슈가 섹스 매직입니다. 예, 이거는 여보세요. 네, 빨리 갈게요. 내일. 네. 예. 네. 납품 전화인가요?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네. 당연하지. 네. 아무리 91년 10대 명반이 뭔 소용이니까 당연하지 거리처럼 바로 받아야 돼 네, 받아야지 그럼요, 그럼요. 자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요 앨범은 뭐 저도 뻑 갔고요 일단 프로듀스가 링 루빈 들어갔죠 링 루빈이죠 하여튼 저기 그 양발 그거 낀 거 보고 놀랬어 Song My Kiss 제일 좋아요 저도 그, 좋아요 그 노래 네. 댐핑감이 아주 Song My Kiss 좋죠 그리고 뭐 이 앨범의 진짜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뭐야? Give It Away. Give It Away. 아, Give It Away. Give It Away. 네. 장난하는 것 같은데 장난만이 아니다. 듣고 있으면. 요거 이제 나중에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우리가 꼭 다룰 거긴 하지만 다뤄야죠. 미리 예고 드립니다. 할 거예요. 할 건데 플리가 드그드그드그 이거 황제잖아요. 그렇죠. 고마하고. 고마하고.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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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저기 팝 가수였던 엘라니스 모리셋을 여성 락커로 바꿔준 게 플리. 그 노래 아 노래 제목을 잊어버렸다. You are to know. 플리가 저기 베이스를 녹음한 거 있어요. 아. 그거 나 자막으로 나중에. 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밑으로. 네. 그 노래 때문에 엘라니스 모리셋이 여성 락커로 바뀐 거예요. 그만큼 플리가 미국에서는 되게 영향력이 커요.
아니, 뭐 최고죠 뭐. 네. 베이스 만지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 탑이고 뭐 재즈 영역에서도 뭐 네.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 뮤지션들이 되게 자존심이 센데도 자 아무튼 레드 핫 칠리 페퍼스도 레드 핫 칠리 페퍼스가 상업적으로 한 단계 확 넘어갈 수 있게 아니 솔직히 만든... 이 앨범이 제일 상업적인 앨범이지 네. 이 앨범 이후로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빵 떴죠 메이저 밴드가 된 거죠 그만큼 네. 저 작품성도 뛰어났고 팔기도 엄청 많이 팔렸고 그 여성 팬도 많았고 네. 그 발라드 때문에 브릿지인가? 아 양말 때문에 아니고 아 아니고 아, 예. 그 서정적인 노래 있죠 언더 더 브릿지 언더 더 브릿지 네, 언더 더 브릿지 언더 더 브릿지 자 아무튼 4위였습니다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뭐 쟁쟁해집니다 우리 형님 할 말 맞죠 기태 형 뭐 예 건센오지스의 Use Your Illusion 원투입니다 아, 예 슬래시 매니아로서 약간 저한테 영향 준 가장 막내 기타리스트 나이로서 막내 기타리스트 슬래시거든요. 슬래시 아. 우리 사울 허드슨이요. 사울 허드슨 네. 맞아요 본명이. 본명이죠. 예. 네. 그 12년도에 내한했을 때 제가 거기서 사울 허드슨 하고 소리 질렀었어요. 근데 You Could Be Mine. 아 좋죠. 아 이거는 터미네이터 2 주제가죠. 네. 네. 아놀드 슈왈제너가 그 저기 T1000 천으로 아니 그, T8갱 T800 T800으로 딱 등장할 때 총을 이 레밍턴 저기, 레밍턴 레밍턴 이거를 갖다가 그 꽃 상자에 넣고 그렇죠 아, 맞다 맞다 근데 그게 감독이 얘기하더라고요 건센 로지스 때문에 일부러 그걸 만들어서 그 장면을 총과 장미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다란 그 장미 아, 그 아, 포장지를 딱 뜯으면은 장미꽃도 떨어지고 총 나오고 아, 그 건센 로지스 네. 아. 그러면서 거기서 저기 뭐나 에드워드 폴롱이 달리는 장면에서 그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딱 나오잖아요 You Could Be Mine인데 아 거기서 한 번 더 쐈죠 아 뮤직비디오도 참 멋있었어요 그 건센 로지스 콘서트 장에 가가지고 아놀드가 이렇게 딱 하면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렇게 엑슬로즈 뭐 저쪽 이렇게 나오는 거 화면도 멋있었고요 그때가 노래 최고였다? 끝내줬고요 영화도 최고였고 노래도 끝내줬고 뭐 You Could Be Mine 뿐인가요? 뭐 Don't Cry Don't Cry 있죠 뭐 11월 되면 맨날 트는 그 November Rain 들어가 있죠 뮤직비디오 감독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요 노벤버 레인이 나오고 이전과 이후로 바뀐다고 아, 하더라고요. 컨셉이 네, 왜냐면은 아~ 드라마 타이즈로 갔던 게 노벤버 레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래. 아~ 그 전에는 그게 별로 없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시나요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해븐. 네. 근데 그거 해븐 찍은 감독도 아~ 노벤버 레인처럼 조성모의 해븐. 네. 그러니까. 그 차은택 아니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저 이야기 저 저. 아 저 미스박하고 저. 미스박하고. 썸탄 사람. 썸탄 사람. 이 MTV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던. 파급력. 네.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배우가 나와도 그냥 이미지 컷. 여자가 네. 이러고만 있었지 뭐 이쁘게 네. 그냥 모양만 짓고 스토리가 있는 대작 뮤직비디오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블 음반으로 두 개 원투로 내고 총 네 장이 나온 거야 앨범이 그지 곡수가 너는 CD로 사서 모르지 난 LP로 샀으니까 아니 왜 나도 두 개짜리로 샀지요 그러니까 총 네 장이잖아 LP는 한 장에 두 개 들어있잖아요 아 그래요? 파트 1도 두 개, 파트 2도 두 장. 아, LP는 LP가. 그렇게 나왔었어. 어.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얼마나 뽕을 뽑아 먹었는지. 이후로 앨범이 없잖냐. 곡이 되게 많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창작 활동도 안 하고, 약 처먹고, 예. 세계 투어 돌고, 그대로 사라졌잖아, 그리고. 이전 앨범 그, 아, Appetite for Destruction. 디스트럭션도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 2에서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그러게요. 밴드 확 불살려고 없어진 것 같아. 디스트럭션 그 앨범은 그 멤버들이 녹음했을 때 당시 나이가 22, 23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네. 음악을 했어 애기야 애기 아니 근데 그 나이에도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했다고 건센 로지스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네. 아니 한 40대에 관록 있는 연주자가 연주하는 그렇지. 곡의 흐름과 구성과
파라다이스 시티 뭐 그렇지 그렇지 웰컴 투 더 정글 뭐 이거 우리 애기들이 이런 노래를 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지. 다 보면 20대 때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에요. 네.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2위로 넘어갑시다. 2위로 넘어가면 메탈리카의 메탈리카입니다. 네, 블랙 앨범이라고도 네.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밤락이라는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 앨범. 네. 뭐 밤락 뭐 끝판왕이죠. 네. 프로듀서 중에. 뭐 이 앨범으로 또 메탈리카는 또 한 단계 우리 태호보이가 좋아하는 돈을 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돈돌이가 되어버린 엄청난 거지. 상업적인 밴드로 이제 그쵸. 그때 밤락 하면서 밤락이 제임스한테 네. 이제 성악을 좀 배워봐라. 그래서 깨끗이 질리지만 말고 가창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메탈리카의 다른 오래된 팬들은 뭐 부정할진 모르겠지만 메탈리카의 정점이 딱 여기까지였다. 아니 끝이야. 이후로 없어. 왜냐면 피크 찍는 게 여기다. 어머니가 그 모유를 줘서 그 발현된 그 능력을 다 뽑아낸 앨범이라고 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해. 그 뒤에 무슨 뭐 더 잘 돼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해외 투어해가지고 그거 말고 그냥 역량 자체가. 솔직히 이 이유를 좋아하는 거는 팬덤이야.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메탈리카 지금 뭐 투어 돌아도 그 세리스트 보면 그쪽 앨범의 그 아 당연하지. 70% 이상이지. 그걸 다 우리 바라고 있고. 우리 저 그 동아리 합주실에서 이제 금지곡으로 많이 나오는 엔터 샌드맨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지겹다는 거야. 하지 말래. 거기 그 공학관 그 기둥에 써 있어요. 그 동방 안에 금지곡 엔터 샌드맨. 너무 들어서. Living on a plane. 18 and life. 스매시한 이틴 그다. 그렇지 그런 것들. 지겹다. 하지 말래. 하지 마. 예. 저는 사실 메탈리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언제 좋아했냐면요. 몇 년 뒤에 샌프란시스코 필하모닉이랑 SNM 그걸 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아 근데 그 앨범이 의외로 그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 네. 어떤 느낌이냐면 메탈리카 네 명이 배우고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메탈리카가 냈던 미디어 중에 제일 아꼈던 게 그 SNM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네. 그렇구나. 그거를 메탈리카가 냈던 것들 중에 제일 아껴서. 사람마다 다 이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추억이 있으니까. 형이랑 나랑은 좀 이질감 느껴져가지고 좀 그랬거든. 아, 좋아하시네. 나는 그거 되게 안 좋아했어. 그렇지. 나는 차라리 스콜피어스가 그 엑스포 그 했을 때 했던 그 허리케인 모먼트 오브 글로리. 모먼트 오브 글로리. 나 그 앨범이 난 좋지. 오케스트라 화변한 것 중에 나 그건 되게 더 나아. 자 그래서 아무튼 그 메탈리카의 이제 밥을 솥단지로 갖다 주게 되는 메탈리카의 메탈리카 앨범 두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예. 자 건센노지스가 3등이야. 예. 뉴스 일루전이 메탈리카의 메탈리카가 2등이야. 도대체 아니 순위는 어디서 매긴 거예요? 내가. 왜 1위를 이거를 아우를 수가 없기 그렇지. 때문에 이 까칠한 존재형마저도 1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왜? 시대를 앨범. 바꿨기 때문에 네. 너바 나의 네버마인드 아, 애증된 앨범입니다. 네. 애증 애증이죠. 네. 애증이 저 앨범 때문에 수많은 기타리스트가 죽었어요. 절망을 했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노래를 만들어? 이렇게? 사실 널바나도 커트 코베인이 원래 하던 음악이 메탈리카 같은 음악이었어요 원래. 네. 그런 거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데모를 미국에서 갖고 온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널바나라는 밴드 이름을 내기 전에 데모예요. 들어보면 메탈리카 같은 이런 약간 트래쉬 성향의 음악이었는데 널바나를 저걸 냈어요. 그러니까 저 앨범이 기타 연주의 가장 교과서적인 아니지만 이 설명하기 좋은 그런지 연주법의 거의 교과서에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러니까 그런지가 뭐냐면 지저분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교하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여섯 줄 기타 여섯 줄을 막 친다고 이렇게 연주한다고 해서 그런지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지저분하고 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전 세계의 프로듀서들이 대중들 말고 전 세계 프로듀서들이 정교하게 연주하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연주에 대해서 좀 식상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물근성이 조금 네. 식상하다. 타이밍도 잘 맞았구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연주자 중에 한 명이
그 브루스 사라스 이런 사람들 포이즌에 들어갔었던 더겔드리치 같은 경우도 더겔드리치 네. 되게 연주 잘하는 기타리스트들이 많았는데 싹 다 죽어버렸죠. 이게 나오면서 네. 더 찾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전에 뭐 스티비 레이본 뭐 막 네. 엄청 났어 메인스트림에. 근데 심지어는 익스트림도 음악이 바뀌었잖아요. 와 그러네. 네. 메탈리카도 바뀌었어. 그렇죠. 저 로드 리로드 얼터 얼터리카라고 해서 들어봤다. 들어보면은 좋지만 저 앨범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아. 네. 사실 저도 피해를 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곡까지 나왔냐면은 그 크랜베리스 있죠. 좀비. 좀비란 노래. 거기에 간주를 누가 녹음한 거냐면 크랜베리스의 기타리스트가 간주를 녹음한 게 아니에요. 아, 누가 따다따다 따다. 그거 보컬이 한 손가락으로 기타 못 치는 여잔데 네. 한 손가락으로 막 잡음 내면서 녹음한 와. 간주예요. 그 당시 때 프로듀서들이 야, 이 못하는 어설픈 걸 갖다가 상품화 시키자. 이거를 물꼬를 터준 앨범이 저 네버마인드예요. 아, 또 이렇게 뮤지션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네. 그러네. 예.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애증이 있는. 들으면 좋은데 얘 때문에 아, 피해를 받네. 그때 그래도 우리 에버 형제는 저러 나오거나 말거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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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나 말거나 온마웨이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뮤지션십을 훅 들어가 이제 우리 세상이야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네.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였다. 펄잼도 그런지지만 사실 연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음악이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저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은 스톤 템파일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스톤 템파일러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요 그 줄리아 로버츠 오빠 누구야 로버트 예 에릭 로버츠 에릭 로버츠 삼류 배우 예 에릭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되게 본지 오래돼서 근데 거기서 외계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에릭 로버츠의 대사가 스톤 템파일러 노래 뭐 하냐고 물어봐요. 어 좋네. 아무튼 거기서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스톤 템파일럿이 굉장히 그렇죠. 영향이 있었어요. 네. 저 좋아했었어요. 근데 스톤 템파일럿도 그렇고 펄잼도 그렇고 앨리스 인 체인스도 그렇고 얼터너티브 밴드의 주류지만 그 널바나랑은 틀리게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앨범이 많은 뮤지션들한테 저랑 절망을 안겨줬어. 네. 뭐 아무튼 뮤지션한테는 이렇게 죽음을 갖다 줬지만 전 세계에 또 틴 스피릿 말 그대로 틴 스피릿 우울한 찌질한 그 10대들한테는 엄청난 열광을 네. 그 다음에 또 허무주의, 허무주의, 패배주의. 근데 초반에 그렇게 세상이 우울해졌나요? 난 아니요. 난 좋았는데. 아니 근데 얘가 나오면서 이제 그 기운을 뿌린 거죠. 멜랑콜리라고 해야 되지. 멜랑콜리라는 그 사조를 만들어 버렸어. 세상에. 뭐 얘 때문에 스매시 펌프키스 같은 애들, 라디오헤드 같은 애들도 발을 들인 거고. 그렇죠. 어쩔 수 없. 예. 너바나가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서 놓은 거예요. 세상의 정서를 바꿔 버렸어요. 아니 메탈러가 막 가디건 입고 막 그 노래하고. 그렇지, 그렇지. 찢어진 청바지에. 메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느낌은 비틀즈 이후에 그 세대에 그 세상을 아우른 뮤지션을 고르라면 너바나였던 것 같아요. 센세이션스. 이거 한 장으로 그냥 세상을 먹어버린 거야 그냥.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 이제 존장님 그때 얼터너티브 음모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커트 코베인이 원한 건 이거는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죽어. 솔직히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세폭도 세상이 변화시키고 한 거는 또. 개펜, 자본. 네. 다음 세상의 그 음악 정서는 요거다 해가지고 트렌드. 이제 냈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과 장사꾼들이 이 벌써 이게 자 조작해놓은 세팅 위에서 올라간 앨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은 거야. 맞아. 데이브 그롤 그때 좀 벌지 않았을까? 누구야? 엄청 벌었죠. 데이브 그롤 드럼. 데이브 그롤 엄청 벌었죠. 벌었겠지. 이 인세를 3등분하니까 커트니 러브가 그렇게 싫어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벌었겠지. 아, 그래서 돈 들어왔네. 아, 오늘 좀 끝나고 이거 한잔 합시다.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끼리 뽑아본 네.
우리끼리 뽑아본 91년도 네. 세상을 바꾼 91년도의 명반들 명반들 네. 너무 많네요 진짜 네.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와 이게 지금 태호복이 배고파 죽으려고요 아, 뭐. 캐리지 와일더 마지막으로 네. 하시고 그렇죠 해고 하시고 싶은 네. 말씀 그 이제 그 태호복 엔터프라이즈에서 계속 전폭적인 지지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국내 최고의 써던 낙이라고 하지만 써던 낙 이상의 아메리칸의 어떤 그 많은 락적인 요소를 다 포용하려고 해요 저희는 네. 그래가지고 그 써던은 이제 네. 헤비를 좀 더 가빙하고 네, 네. 좀 더 대중적인 것도 좀 플러스 시켜서 하여튼 뭐 최고의 최선의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캐리지 와일더입니다. 앨범도 나올 예정이고 공연장도 찾아주시고 네네 캐리지 와일더 락이라면은 항상 술과 고기가 있습니다. 아, 고기가 있어. 고기와 기쁨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예. 어디가 상처 받으시면 우리한테 오세요. 아유 좋네. 예. 아무튼 참여해주신 태우보이 그다음에 한기택 감독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백스테이지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